자, 그러면은 내일 컴백하는 노유민 씨, 가수 노유민 씨. 네. 저는 공동명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. 네. 지금까지는 다 아내 명의. 다 아내 명의야. 지금 그러니까 저희 카페 이름도 제 이름이 달려 있지만. 네. 다 명의는 아내의 명의거든요. 그래서 나보다 더 불행한 후배가 또 하나 생겼다. 그러니까 저는 이름만 사장인 거예요. 네. 그래서 저는 용돈도 많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부부싸움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진짜 크게 싸우거든요. 작년부터 지금까지는 부부싸움이 크게 없어가지고 제가 집 나간 적이 없는데 계속 꾸준하게 행복하게 같이 이렇게 안 싸우고 살았으면 좋겠어요. 네. 1년이나 집을 안 나가셨어. 아유, 진짜 버릇을 잡아놔야지. 진짜 이제 네. 우리 나이 정도 되면은 좀 이렇게 할 말 다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. 네, 진짜 할 말 다 안 하고. 아니 무슨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잔소리도 많고 불평도 많고 네. 이제는 화까지도 냅니다. 그러니까 좀 이제 좀 서로 좀 낮춰가면서 눈빛만 봐도 알잖아 이렇게. 화가 났구나. 눈빛 이렇게 살아야 되지. 아직까지 그렇게 할 말 다 하고 사니까. 아니 그러면서 오유경 씨는 왜 이렇게 바라봐요? 자 오늘 부부는 이것으로 산다가 주제인데요. 아무래도 부부는 정말 이것 때문에 사는 거 아닐지 한번 보실까요? 네. 부부는 추억으로 살지 않을까 싶거든요. 왕종근, 남능미, 윤한기, 김보아, 김상희. 야, 알콩달콩하던 시절의 모습들 봤는데. 신혼여행 갔을 때 찍었는데. 저거 언제예요, 왕종근 씨? 신혼 초인데 추억이 많으면 정말 참 좋은 것 같아요. 살다 보면 서로 배우자가 미울 때 있잖아요. 그때 옛날에 아름다웠던 추억을 생각하면 그 미움이 사라지거든요. 저도 추억이 참 많은데 그중에 가장 마누라 생각하면 애틋한 게 처음에 결혼하고 한 6년 동안 우리 주말부부로 살았어요. 주말부부가 좋은 점도 많이 있어요, 사실. 아, 진짜 좋은 싸울 일이 없어요. 네. 네. 저는 이제 KBS 본사 근무하고 제 아내는 부산에서 교편 잡고 있으니까 한 6년을 주말부부로 사는데 그게 수입이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니까 매주 못 오고 2주에 한 번씩 제 아내가 이제 서울로 왔어요. 와서 빨래해주고 이제 1박 2일 있다가 돌아가고 이랬거든요. 근데 집 이제 아내가 갔어. 아내는 내려갔고 집에 와서 썰렁한 그 아내가 있다가 없을 때 되게 썰렁하잖아요. 그 적막함 그게 참 싫었었거든. 근데 아침에 나 혼자 출근하려고 이제 양말 함이 이렇게 있잖아요. 양말이 2주에 한번 오니까 14켤레가 쫙 있어요. 다 캐가지고 놔뒀거든. 하나 딱 끄집어내면 그 안에 쪽지가 들어있어. 진짜? 예. 그 쪽지 안에 보면 14킬로에 다 들어있어요. 그러니까 매일 그걸 딱 빼면서 어떤 내용일까? 그건 뭐 내용이 이제 뭐 못생긴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. 이런 것도 있고. 당신은 나의 수호천사야. 또 뭐 당신은 코가 참 잘생겼다.